전국 주요 사찰들도 일제히 동안거 결절 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제23교구본사 관음사의 동안거 결제 현장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어제 불기 2564년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동안거에는 월정사 만원 선원 19명, 상원사 청량 선원 22명, 북대 미르감 상황 선원 11명, 지장암 기린 선원 16명 등 총 225명이 올바른 깨달음을 위한 용맹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번 동안거 결제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수행의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종풍을 진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 주신다면은 이 어려운 이 세상 또 어려운 우리의 불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이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 또 한국 불교 새 수행 종풍의 활력이 이 오대산에서 솟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도 3개월 용맹정진의 시작을 알리는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월서 대종사는 중국 선종 조사 승찬 스님이 쓴 신신명을 언급하며 굳은 결심과 비상한 각오, 엄청난 용기로 결제를 맞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동안거에는 지도문안이라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신신명 찬머리에 나오는 구절같이 가장 쉽게 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진하는데 간택, 증예, 순력, 이순 이게 병통입니다. 이것만 놔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회주 성타대종사, 관장 종상스님, 주지 종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은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성타대종사는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라는 초기 경전의 말씀을 들며 내 건강뿐 아니라 내 주변,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과도 잘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무한어, 무한연기어, 대답이어, 행위, 뻔했어, 보담도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 모든 생명체에게 그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회에는 회주 우경대종사, 주지 허운스님, 김문자 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관음사는 코로나19로 대웅전과 극락전에 인원을 나눠 사회적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란히 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듯 옆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